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기맘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집에 이제 물음병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 두 개가 그렇게 돼서 제가 그냥 따듬고 울다가 영상에 한번 올려보려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건 창인데 초록초록. 이거는 비 안 맞아서 쪼글쪼글해도 이렇게 되면 물음병은 안 오잖아요. 보세요. 비 맞은 애. 이거 뭐 화분 속에 있던 애인데 화분보다 많이 넘쳐가지고 아주 그냥 이거 이제 잘 견뎌낼라는지 모르겠어요. 뽑아놓을까 싶기도 하고 완전히 배추입니다. 배추. 와, 제가 이거 비 맞아서 그래요. 비 맞아서 제가 얼른 들렀어야 되는데 그냥 둬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이거 우리 집에 1호 물음병 거 이래가지고요. 여기 뜯어냈어요. 아주 이게 뿌리가 바빠서 썩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이런 거는 이제 뽑아서 이건 살아난다 해도 이쁘지가 않잖아요. 여기 무슨 이빨 빠진 것처럼 이거 뽑아야 돼요. 뽑아서 잘 다듬어 가지고 어디 쓸만한 거 있으면 이제 심어주고 딱딱하게 키웠는데 비 와서가 비 오는 거 그냥 둬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얘 또 얘 눈 철인데 그 제가 이거는 뽑았어요. 혹시나 이제 살릴 수 있을까 싶어서 이러면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정리해서 말리려고. 예, 이렇게 됐어요. 대신에 여기는 뜯어내버려 가지고 이렇게 흉내게 원하죠. 난리 났네요. 이제 이거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위탁하고요.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다. 이거 자고 달린 거 좀 보세요. 어우, 진짜 많이 달렸죠. 엄마 몸 하나에 자고가 또 인돌이 달았는데요. 어마하게 달렸네요. 그리고 우리 집에 이거 잎이 싹 떨어져가지고 한 개도 없이 이렇게 벌거숭이 됐던 건데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호비땅이, 얘는 호비땅인데, 잎이 아직 잔잔해요. 이제 나오기 시작해가 얼마 안 됐죠. 봄에 시작해가 나왔고요. 이것도 두 가지가 싹 떨어졌던데. 또 다행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참 기똥차요. 대만 남았었는데. 이거는 당인금철아.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잎이. 근데 원래 모습은 안 될 것 같아요. 원래 모습이 참 잎도 막 넓적하면서 물들은 모습 엄청 예뻤던 아이인데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얘는 비를 이제 맞았는데요. 여기 아직 물기가 있는데. 이거는 물음병은 워낙 말랐던 거라서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선풍기 틀어주면 예, 아싹 말려야 되겠어요. 차가 많이 지나다니. 이렇게 비 안 맞은 애들은 그래도 잘 이렇게 예쁜 모습 하고 있어요. 그래도 좀 약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물도 살짝 들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화상 입은 것 같아. 화상 입었어요. 저번에 한적한 더운 날 하루 딱 그날 입은 것 같아. 입장이 다 얇아졌어요 요즘에.
아, 요 창 이거는 이제 피델리오인데요. 이거 원래는 이거 화분하고 똑같이 큰 크기가 같았었는데요. 작년에 막 물차가 까맣게 막 한 세 바퀴 다 떼어냈어요. 떼내고 뽑지는 않았어요. 막 뽑아도 딱 죽을 것만 같고 그래서 그냥 놔뒀는데 이렇게 살아났네요, 오늘. 정말 이뻤었는데 여기가 작년에 물은 병이 어때요. 그래도 뿌리까지는 괜찮았나 봐요. 뿌리는 예, 이렇게 살아났고요. 예, 이거는 프로포즈. 예. 아, 계속 비가 너무 어려워. 아, 이렇게 날이 흐리고 그러니까 빛을 못 받아가지고, 아, 별로 안 이뻐요. 저는 백봉, 예. 백봉이 자연군생인데요. 자연군생인데, 한 달 넘어 물을 안 줬어요. 예. 이제 여름 잘 견디고 나면 이제 보셔야지. 이렇게 생겼답니다. 쭈글쭈글해고. 아, 로라는 여전히 이쁘죠. 아, 로라 정말 이쁘죠. 물이 다 빠져가지고 별풍이 없어요. 요거는 이제 아메스트로스 자고 달리는 쪽쪽 그냥 놔둬가지고요. 이렇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많이 달았네. 5개. 이 뒤에도 뭐 여러 개 되네요. 이게 물 들면 이제 엄청 이쁘겠어요. 이뻐요, 요거는. 아메스트로 물 잘 드는 애인데, 지금. 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다 초록초록하고 하니까 영상에 이제 영상 올리기가 싫어요, 저는. 좀 예뻐지면은 좀, 자주 올리던가 해야 돼. 아직 물음병 온 거는 제가 2개?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해라도 보세요, 이렇게. 짱짱하게 작게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막 커져요. 잠깐만. 자고 하나가 더 생겼는데 이것도 한몸 군생이고요. 꼬물꼬물해지네. 이것도 한번 병이 왔네. 이건 다이아몬드 뭐 펄인지. 오, 이렇게 늑대대해서. 예,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더 보여드릴 게 없네요. 이쁜 애들이 없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